13장에서 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Matthew chapter 13 verse 1 to 7 13장 1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더라. 아멘. 그리스의 전해전해로 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때 마차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매우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사람은 아주 쉽게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유 있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달려가면서 마차 경주를 하면서 자기 뒤에다가 금으로 만든 동전 하나씩을 이제 떨어뜨려 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따라오던 경기자들이 그 경기보다는 그 길에 떨어진 그 금동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줍느라고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여유 있게 우승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뭐 경기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아마 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짧은 평범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질에 하여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에 매여 살지 이 물질을 뛰어넘어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돌밭은 감정적인 신앙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감정 위에 세워지게 되면 그 신앙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면 영원토록 그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감정 위에 신앙을 세워놓으면 그 신앙도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보면은 이것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참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이 돌밭 같은 마음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생명 이상의 것인데 이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돌밭 같은 결실치 못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이것이 더 앞서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이 더 앞서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셨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 밭은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에 이어 가시떨기밭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린 그 씨앗이 그 중에 일부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밭은 두 번째 밭이나 첫 번째 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첫 번째 밭은 단단해서 씨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새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밭이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뿌리는 내리지만 돌에 맞게 곧 말라져 버리는 밭이었지만,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결실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을 해야 그 의미가 있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 결실해야 할 만큼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을 가시떨기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 때문에 제대로 결실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씨를 심어놓고 보면은 씨보다 먼저 자라는 것이 이제 잡초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벌써 한 그 씨에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몇 차례의 그 김을 매줘야 합니다. 풀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 풀을 뽑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밭의 영양분이 이 잡초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오직 곡식에게만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잡초, 잡풀을 뽑아주는 존다 하는 말이죠. 자, 영양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하는 말입니다. 영양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낭비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 그저 많이 쓰는 게 낭비입니까? 낭비라는 말은 꼭 필요한 것 이외에 쓰여지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의 밭의 문제는 영양분의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뿌려지면 그 밭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곡식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런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많이 쓴다고 해서 낭비는 아닙니다. 많이 써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많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100만 불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100만 불짜리 집에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없는데도 100만 불짜리 집에 살려고 하는 것이 낭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비하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에 대한 낭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낭비는 돈에 대한 낭비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낭비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낭비도 있고요. 낭비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쓰여져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외의 엉뚱한 것으로 쓰여진다면 그것도 곧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밭의 경우에는 낭비가 심하다는 거죠. 꼭 필요한 낭비가 그 꼭 필요한 것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엉뚱한 것에 쓰여지고 있다. 자, 씨가 자라서 말씀드린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버리니 당연히 결실을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온전히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의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과 육신과 세상입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과 육신과 세상이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충분히 쾌락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육신이, 사단이 주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런 것의 재미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빠져 돌아가는 경우들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굉장히 완곡하게, 즉 이게 좋게 표현해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걸 직접 표현하자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쫓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로 하여금 재미와 쾌락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로 하여금 재미있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것임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관심,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힘이 센가 하는 것을,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실을 방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상의 염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다시 말하면 염려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염려는 세상에만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염려가 없고 또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 안에는 믿음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믿음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믿음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들고 한 손에는 염려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거기는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한 손에는 믿음을 붙들고 한 손은 염려를 붙들고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현실적인 모습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이리저리 찢어놓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이리저리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염려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낙심과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밖에는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염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왜 염려를 합니까?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책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첫째 방법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모순된,
그래서 모순된 말 같지만 이건 굉장히 원칙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염려할 일이 있어도 내가 염려 안 하면 됩니다. 전에 한번 그 분노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화낼 일이 있어도 내가 화를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낼 일이 있어도 내가 화 안 내면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에 넘기려고 해도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염려할 환경이 되어도 내가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인데도 가장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간단한 이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염려 투성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로 염려를 극복해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해라. 그죠? 염려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원리다 하는 것이죠. 운동 경기와 보다 보면 그 운동 경기에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사탄과의 어떤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앞세워서 최대한으로 최선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고 다른 방법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충실하게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의 제일 앞에 세워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고, 염려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염려할 형편이 되어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주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자, 불을 손에 들고 있으면 손이 됩니다. 그죠? 손에 불을 들고 있으면 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에 얼음을 들고 있으면 손이 시렵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염려를 들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들고 있으면 우리 심령이 마르고 뼈가 썩는 것과 같다.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하죠. 불을 들고 있으면 손을 대고요, 얼음을 들고 있으면 손이 시립듯이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을 들고 살아가면 우리 심령은 마르고 뼈는 썩게 돼 있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죠. 염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해가 얼마나 참 안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염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염려를 극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더 원칙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염려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그 의사들이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 중에 이 90%,
10개 중에 9개는 전혀 필요없는 쓸데없는 해로운 그런 염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거의 우리들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염려를 합니까? 그럼 염려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럼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건 다 사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염려는, 근심은, 걱정은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에 매여 있을 때, 이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을 때 거기는 아무리 귀한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절대로 결실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이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라고 말했고, 두 번째 말씀은 재리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죠. 재물의 유혹. 유혹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혹한다는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한다 이런 말은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유혹을 당한다,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것이 뭐 돈이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세상의 재미든지 쾌락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유혹을 당했다는 것은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우리들에게 그 주는 그 네 가지 거짓이 있죠. 재물은 우리들에게 네 가지 거짓을 줍니다. 첫째는 재물은 중성입니다. 재물은, 돈은 쉽게 말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무슨, 이게 무슨 악하고 이게 무슨 선하겠습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가운데죠. 중성이죠. 돈은 중성입니다. 그런데 중성인데도 거기에 인격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 돈은 중성인데도 어떤 가치가 있는, 충분히 인격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속아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상적인 필요 이상의 탐욕을 갖게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욕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욕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 적당한 만큼은 우리가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적당한 만큼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욕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삶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필요 이상의 탐욕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당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당한 기쁨과 평안을 재물이라는 것이 뺏어갑니다. 여러분,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 많으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돈 많으면 행복하고 편안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돈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돈은 교만과 허구적 만족을 갖게 한다. 교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상당히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죠? 이렇게 표현은 좀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돈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돈이 좀 있다고, 남보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교만해지면은 그 사람은 돈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좀 배웠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다? 그것은 그 지식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명예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 명예의 권력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재구의 재물로 이거 네 가지 허구, 거짓 중에 하나, 그 네 번째가 바로 교만하게 하고 허구적 만족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만족은 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 돈이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돈 많은. 돈 많아갖고 고민하고 가정 깨지고 부모 형제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잠시 만질 수는 있어도 가시떨기와 같아서 잠시 만질 수는 있어도 그 위에 앉아서 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재리의 유혹에 빠져있을 때 그때는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나 이 재리 유혹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밭이 있을 때 그런 신앙의 밭이 될 때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결실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매여 있을 때 그 밑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귀한 복음의 씨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도 재물을 중성이라고 하죠. 중성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쓰시면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사단이 재물을 쓰면 유혹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쓰시면은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사단이 재물을 쓰면 유혹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중성인 물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이 일만이 아니죠. 옛날부터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은 자기 재물의 욕심 때문에 가족이 불행을 당하는 가족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원인이 장본인이 되었고요. 게하시죠. 게하시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문둥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당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것 이상의 필요 이상의 그런 욕심이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단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재물이 갖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 말세 사람,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쭉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회가 된다는 말이죠. 이기적 문화. 이기적, 자기밖에 모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주의 문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문화, 물질적인 문화. 이거 하나님이 뜻과는 하나님이 창조질서와는 정반대의 그런 문화입니다. 인본주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기적 문화와 물질주의 문화라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팽배해가면서 나타나게 될 재물의 위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 힘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초월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담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재물도 초월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겁니다. 제일 마지막 거라는 말은 그만큼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서 정말 참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재물관이 나오죠. 역대상 29장 16절,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학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바로 이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청지기적인 성경적 재물관을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거꾸로 된다면은, 정복을 해라 했는데 정복을 당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다스림을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지만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라, 만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했는데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한다면, 지배를 당한다, 거기 매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이런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재리 유혹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재리 유혹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말씀의 씨가 결실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는 땅에 뿌려질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땅에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질 때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과 삶의 변화가 곧 다시 말해서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참 가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리 유혹입니다. 재물이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재물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부정적으로 갖는 힘을 말하죠. 재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더 무가치하게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이 부정적인 쪽으로 사용되는 그 경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끌려 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끌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는 아무리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실을 하는데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